이 집에 엄마 누가 이렇게 신을 모시든지 아니면 신을 모셔야 되는데 누군가가 신을 안 모시고 비는 공덕이 끊어지고 내가 신을 모른다 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집안인데 누가 목에 십자가를 걸고 있고 응? 비는 공덕은 다 끊어졌고 그래 놓고 내가 내 자식들이 뭐 어떻게 살아간다고 잘 되기를 바라면 그거는 욕심이지 않을까요? 내가 살아온 고력도 있다. 내가 우리 기준님도 내가 촉이 좋고 감이 좋아서 내가 사람을 보면서 판단을 내가 스스로 하고 맞은 맞다 아니면 아니다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기준님을 바라볼 적에 내가 고생을 참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다. 지금 말년에 좀 편하다 그래도 근데 내 의심병이 너무 많고 누군가를 믿지 못해. 내가 뭘 이렇게 하면서도 주면서도 그 사람을 의심해야 되는 게 우리 기준님이고 내 안에 다 들어오기 전까지는 요만큼 하나라도 내가 의심을 하고 지켜봐야지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 기준님이시다. 맞아요? 네,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안에서 내가 의심병을 다 풀고 내 품 안에 들어오면 내 걸 다 퍼주는 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내 뒤통수를 쳐도 그럴 이유가 있겠지라고 믿어가는 게 우리 기준님이시고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 내가 남 밑에서 일을 못하고 지금 현재 나이가 있으시지만 내가 놀지를 못하고 뭔가 일을 하고 살아야 되고 가게를 하든 뭘 하든 내가 내 거를 하고 지금은 살아를 가셔야 합니다.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뭐 어떤 거게 하세요? 차 관련된 거 하고 있어요. 뭐 세차 같은 그런 거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말년에는 편한데 이제 내가 먹고 사는 걱정도 없다. 근데 그런데 우리 기준님이 걱정은 자손들 걱정이다. 자손들이 어리지는 않아. 다 컸는데도 내가 아직까지 걱정을 하고 살아야 될 게 3명, 4명 자손이 그 정도 모이거든요. 네, 3명. 3명? 근데 한 명 흘린 애기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 네 명이 들어오잖아. 그 한 명이 아들이었어요. 남자 아이였어요? 그건 모르지 내가 어떻게 모르는 건 모르는 거. 세 명 다 딸이에요? 아니요, 딸 둘이 아들 하나. 딸 둘이 아들 하나. 근데 엄마 자손들이 다 짝이 없어. 있어 지금? 지금은 없어. 결혼한 자손이 없다고. 아니, 지금은 없어. 내 자손들이 나이가 적지 않다 그래. 적지 않은데도 엄마 나이를 보면 그래도 내가 아주 늦게 결혼을 했다 소리는 안 나오니 일찍 시집을 가서 내가 자손들은 있다마는 자손들에서 뭐가 없어. 지금 현재는 짝을 지어서 막 잘 살고 있어서 내가 그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편안하다 소리가 안 나와. 아직도 다 자립을 못했어요. 그치? 다 내가 끼고 살고 있고 그 자손들도 내가 만약에 뭐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뭐 결혼을 해야 될 나이들인 걸로 보여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어느 누구 하나 자리를 잡아서 내 품을 떠나서 가정을 잃었다는 소리가 안 나와. 하나도 아직. 막내는 아직 학생이고요. 대학생이고. 큰 애가 있을 텐데 큰 애들이 좀 있는 걸로 보이는데. 큰 애가 32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석사 졸업하고 그냥 중소기업 그 뭐 편집 사고 편집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다니는 지 한 두 달째 되고 있어요. 올해 이제 8월 달에 졸업했어요. 여기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예. 근데 얘 여자인데 참 고지식하다. 이 나이인데 비해서. 네, 맞아요. 자손이 이 나이면은 다들 아직까지는 좀 되게 깨어 있고 요즘 시대로 본다면 근데 고지식하기가 맞아. 이럴 데가 없어. 예, 맞아. 그리고 되게 눈이 높아. 콧대가 세. 그럼 내가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내가 좀 이렇게 다 이뻐 보이고 잘나 보여야 돼. 사람들한테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심이 아주 많은 자손입니다. 이게 어떻게 결혼하려고 그래? 콧대가 너무 세. 내가 눈을 낮추지 않은 한 못 만나요. 누군가 연애를 해도 이 사람은 오래 못 가고요. 남자친구가 있어도 남자친구가 맞춰주다 지쳐. 내가 조금 이렇게 양보하고 이게 없어. 너가 나 맞춰야 돼 이거야. 맞아. 자기만 조금 알아요. 너무 이기적이야. 개인적이라고 하기보다 얘는 이기적인 게 더 커요.
그래서 엄마가 딴 자손들도 걱정이지만 이 자손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 그래. 네. 결혼은 할까 어쩔까. 네 맞아요. 응? 자리는 네. 본인 혼자 잡아가는 것 같고 네. 공부는 내가 저만큼 시켰고. 네. 그래서 안 그래도 나는 걔가 지금 석사를 하고 근데 박사를 이번에 지원을 했어요. 지원해서 이제 면접을 이번 토요일 날 봐야 되는데 박사를 가는 게 맞는지. 엄마 가지 마라 그런다고 안 가지 않아요. 예, 네, 그렇긴 하죠. 여기도 욕심이 많고 고집이 세서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되고 엄마가 백날 말려도 엄마가 거기 가면 빠져 그래도 네. 응 가서 빠져보고 빠지네라고 얘기하는 게 이자손입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박사를 그냥 만약에 붙으면 보내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엄마가 어차피 가지 마라 그런다고 안 가지 않아요. 여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석사에서 박사까지 가야 내 콧대가 더 높이 올라가야 내가 더 나은 사람을 고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 예, 맞아요. 맞아요. 그 고집 네. 때문에 무조건 박사를 갈 거예요. 나는 그럼 박사를 가서 박사를 따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수료만 해서는 딸 거예요. 아, 그럴까요? 고집이 세서 내 욕심이 되게 많은 자손.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한게 네. 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걸 막 파고 들어가지고 네. 나를 혹사시켜서라도 그거를 꼭 이뤄내는 게 큰 자손이에요. 장녀 자손. 그러면 보내야겠네요. 엄마가 안 보낸다고 안 가지 않는다니까. 엄마의 네. 보낼까요 말까요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얘는 내가 간다 그러면 가야 돼. 그러니까 얘가, 엄마를 들들 볶아서라도 가야 돼. 얘가 좀 재주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해외 혹시 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얘는 엄마 국내보다는 해외 사람들하고 더 외국 사람하고 더 맞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결혼도 네. 한국 사람보다는. 네. 외국 사람하고 하는 게 이 친구가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안 그래도 워킹 홀리데이나 안 그러면 나라에서 그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 막 취업시켜주면서 하는 게 있대요. 우리나라가 워낙 힘드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쪽으로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 예, 근데 조금만 힘든 거 시키면 안 해요. 아, 안 해요? 공부는 내가 하고자 하는 건 하는데 만약에 가서 일이 힘들어. 그럼 못 버텨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면 못 버텨요. 근데 이걸 해야지만 뭔가를 이걸 공부에 더 도움이 되고 막 이런 거라면 버틸 거예요. 그래서 외국도 보내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보내지 말까요? 외국은 보내지 말고 그냥. 36, 37 되면은 내가 나가서 나간다라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아, 집에서요? 응. 그럼 그때 그리고 해외로 나가든지 이 친구가 어딘가 엄마 품을 떠나서 어딘가로 나갈 거예요. 아, 그럼 그게 결혼이 될까요? 결혼이 될 수도 있고 결혼은 아니에요, 엄마. 이 아이 그때까지 결혼 못 해요. 그래요? 내 눈을 낮추면 갈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낮추지 않고 네. 지금 현재의 관점으로 이 아이가 우리나라 남자에서 힘듭니다. 안 그래도 자기는 맨날 뭐 그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대요. 자기는 그 마인드가 맞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하고는 좀 또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러긴 우리나라 해요. 사람은 그렇게 나만을 바라보면서 이게 네,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자손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안 그래도 얘 때문에 내가 제일 많이 신경 써요. 둘째, 셋째 애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지네들이 그냥 잘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자손이 그렇게 있지만 이 아이가 걱정이고 이 아이 결혼이 걱정이고 앞으로 장래가 걱정인 게 아니라 뭘 해서 살까가 아니라 이 아이가 결혼을 하는 게 엄마가 최대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 내가 좀 눈을 낮춰서 건강은 괜찮을까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허리, 목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아마 신장 쪽으로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장.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탁탁 막히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신장? 콩팥. 그쪽으로 해서 조금 내가 미리미리 건강 관리해서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엄마네 빌어온 공떡이 막힌 거는 이 아이한테로 갔다라는 소리는 안 나옵니다. 엄마가 벌써 고력을 겪었고요. 힘든 거 다 겪었고 엄마가 그래도 내가 좀 안다 그러면 어디 가서라도 비는 공덕은 있었어야 하고요. 제가 빈다고 하면은 누구 그 그게 엄마가 혼자 빌지는 못하고
비는 건 일단 뭐. 제가 국 같은 거 가끔씩은 해줬어요. 그것도 엄마는 했어야 돼요. 했어요. 안 하고 살 수가 없는 집이에요. 이 집에는 뚜렷하게 내려오는 이 꽃갈 할머니 줄력이 있어요. 막 이렇게 그냥 누구라도 빌었죠. 이게 아니야. 이 집에는 분명히 신의 벌전도 있고요. 친정 쪽이고. 친정이죠. 신의 벌전에 있어서 내가 누구라도 몸이 아파서 이 집에서 누군가 죽어 나가든지 엄청나게 힘이 들었든지 제 재산을 다 탕진을 했든지 분명히 꽃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친정의 시댁이에요? 친정이에요. 아. 시댁은 아니에요. 친정 쪽으로 해서 여기 할머니, 엄마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 할머니 엄마한테 내가 이때까지 막 정성을 들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의 그 공덕으로 내가 이때까지 그래도 살아왔어. 이분들의 공덕이 없다 소리는 안 나와요. 근데 그 비는 공덕이 끊겼어요. 중간에 분명히 십자가로 뭐 뭔가 엄마가. 종교가 개종이 엄마가 엄마가 그걸 하면서 신을 받으라고 막 그랬는데요. 할아버지가 오셔서. 근데 엄마가 그걸 거부하고 성당 다니면서 엄마는 몸이 편안해지셨어요. 근데 우리 형제들이 좀 약간 좀 막 통파가 있고요. 예, 예, 막 그랬어요. 그 벌전을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통파가 있, 예, 막 돈 관계돼가지고 풍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래도 그 언니 오빠들은 다 또 성당을 다녀요. 지금 열심히 성당 다니니까 언니 오빠들한테 문제가 없는데 저는 이제 성당을 가도 재미가 없고 막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나 싶고 막 그래가지고 안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이런 데 이제 동네에서 좀 해주는 데도 좀 있고 그다음에 천도제 같은 것도 몇 번 했었어요. 잘하시네. 그러면서 힘들 때마다 좀 하고 나면은 좀 조용해지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저 많이 힘들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에도 엄마는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 빌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계속 이어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 근데 큰 아이가 조금 있죠. 약간 그런 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끼가 있는 거를 그쪽으로 해서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조금은 엄마가 그래도 정성 들여온 게 있고 근데 이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꾸준히 촛불 인당을 불박혀 주신다든지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 이 아이한테 안 좋은 운세가 들어올 때는 분명히 엄마가 여기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해주셔야 이 아이가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 진행이 되어 갈 거예요. 뭐 촛불을 켜준다든가 이렇게요? 굿을 하든지 중간중간 매년 굿하긴 엄마도 버겁고 힘들어요. 그래도 3년 정도에 한 번씩은 그래도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조금 빌어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친정 쪽에 우리 말고 육촌 언니들이 스님을 하셨던 분도 있고 또 이런 쪽으로 조금 하다가 그렇죠. 그만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 이제 돌아가시고 또 그만두고 그런데 또 그분들은 그런대로 그런대로 별탈 없이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 쪽 저는 이제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줄이 있어요? 친정 것도 무시는 못해요. 친정 줄력도 있고 시댁 줄력도 있고 양가가 같이 이렇게 신의 주력이 내려오면 신의 기운이 들어오면 조금의 풍파는 겪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 풍파 조금 겪고 살았죠. 그래도 우리 엄마가 빌어온 공덕이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다니는 집이 있는데 여기 뭐 하려고 또 이래 해갖고 그 집에 하나 어디 한 군데 갔으면 그래도 그 집에서 내 거 굿하고 했으면 꾸준히 믿고 다니셔야죠. 아니 근데 여기 있는 용군TV가 워낙에 제가 자기 전에 꼭 한 편씩 보고 자요. 그래가지고 재밌어가지고 한번 신청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냥 그 집에 빌고 다니셔. 그 집에 믿고 그 집을 그 선생님을 그래도 우리 집을 많이 알잖아요. 그대로 믿고 다니시는 게 제일 나아요. 이 집 저 집 떠돌지 마시고. 아 다른 데 간 게 아니고 이건 그냥 용군 사장님이. 근데 오늘 아침에는 돌아가신 엄마가 보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왜 여기 오는 줄 알고 보였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기운도 있죠. 네, 엄마가 말씀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다고 엄마가 내가 여기서 엄마를 위해서 여기서 우리 집에서 구타라 근다고 구탈 것도 아니고 맞잖아. 네, 엄마는 근데 좋은 데 가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랬으면 됐지. 내가 해서 구타고 난 다음에 내가 편하고 우리 뭐 이런 거 같애라고 느끼면 좋은 거야.
그러고 나서 내가 마음이 편한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나는 아버지가 좋은 데 가셨나 그것도 궁금하고. 그건 모르지. 내가 구슬한 게 아닌데. 아, 그렇구나. 구탄 집 천도지 네. 했을 거 아니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직은 안 했어요. 돌아가신 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얼마 안 됐으면 해야지. 그거 꼭 해줘야 돼요. 오빠들은 별로 생각 상담을 다니니까. 49일이 되기 전에 하고요. 그러니까 오빠는 상담을 다니니까. 그건 오빠 거고. 아. 내가 해드리면 내 복은 내가 받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응. 아, 내가 빌었, 내가 해서 내가 보내드리면 그 복은 내가 받겠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디라도 뭐 다니는 집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 집에서도 얘기 안 하셨어요? 해주셨을 텐데. 아니, 뭐 그런 거 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면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줘서 빨리 상문을 거두세요. 집안에 상문 걸어 있는 거 거두세요.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계속 할지 아니면은 그 다른 걸로 바꿔야 될지 이런 게 궁금해요. 지금 엄마가 그렇게 체력이 좋고 건강이 좋다 소리는 안 나와요. 내가 네. 이유가 없는데 좀 골골하는 게 있어.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지금도 점심을 먹고 오는데. 정신 먹자마자 뭐가 여기 속에서 콱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나가서 지금 나가서 남 밑에도 일 못하고 에이. 내가 뭔가 또 내 거 가게를 차리고 내가 또 신경 쓰고 이러면 에이. 더 달라요. 힘들어요. 그냥 하고 계세요. 그거 안 된다 소리 안 나오니까. 근데 그게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셔도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주차장인데요. 시어머니 명의예요. 예. 건물이 아니 시어머니하고 땅이야. 여러 사람 쪽인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내가 이거를 주차장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하고 근데 당분간 한 3년간은 할 수 있을까요? 상문을 거두시라고 집안에 상문이 들면 그 시어머니도 영향을 갑니다. 그럼 집안에 또다시 저승사자가 진을 치면 또다시 집안에 상문이 들 수 있으니 상문은 그래서 빨리 거두라고 하는 게 저승사자를 빨리 물려요. 다른 상문이 안 따라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엄마 조금은 저거 하시겠어요? 준비는 누군가가 그걸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여기서 뭔가 조금 나눠질 거예요. 그럼 주차장을 같이 나눠서. 안에 그 뭐 지분이나 아니든 난 엄마가 오로지 다 못 갖고 오겠다. 그렇죠. 요즘에 또 법이 그러니까. 내가 다 못 갖고 와서 조금 나눠지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내가 그 형제들한테 뭐 돈을 더 주든 뭘 하든지 간에 해서 다시 사오든. 근데 이제 내가 그거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한 60 정도 되면 엄마도 이제 그냥 집에서 조금 쉬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좀 내 몸을 먼저 좀 챙겨라 그래. 체력이 딸려. 그렇죠. 맞아. 체력이 딸려. 조금 움직이면 누워서 쉬어야 돼. 조금 요즘에 특히 제가 병이 있진 않아요? 병은 없어요. 다행이네. 무슨 큰 병이 있어갖고 엄마가 그런다 소리는 안 나오는데 소화가 늘 좀 잘 안 돼서 움직이는 게 별로 없어. 근데 운동을 내가 좀... 운동을 한다 어쩐다는데 내가 움직이는 게 별로 없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체력 자체가 약하다고. 네, 체력이 약. 쫙쫙쫙 가려져. 맞아요. 그럼 나도 사실은 뭐 새로운 거 하고 싶지는 않아요. 되게 힘들죠. 근데 이제 남편이 퇴직을 해가지고 3년째 됐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근데 이제 아이들은 아직 대학생이 아직 한 명 있고 큰아이는 아직도 뭐 공부 더 한다고 저러고 있고 집으로 공부하라 그래.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가지고 아직도 막 걱정이에요. 한 3년 정도 벌면 되겠네. 아, 그럴까요? 그리고 그리고 막내 딸이 이제 내년이면 저기 내년 올해가 이제 3학년 아직 3학년이고 내년이 4학년 되죠. 그 다음 해에 이제 미국에 석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좀 약간 걔가 가고자 하는 데가 비싸더라고요. 한 막 1억 정도 들어가나 봐요. 그러면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도 남편을 뒤지겠지. 뭐 지금 하는 것도 그렇게까지 옛날 것처럼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걔가 대학원을 가야 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 뭐, 공부는 잘 하고.
그 아이도 마찬가지다. 엄마가 가지 마라 한다고, 내가 능력이 안 된다 한다고 애가 안 가진 않는다. 네, 맞아요. 자손들이 다 고집이 세서 네. 엄마가 자손들을 아무도 못 이득해. 네, 맞아요. 근데 또, 걘 또 똑똑하게 잘해요, 자기 일을. 그래서 뭐 금전적인 것만 문제가 안 되면 해주고 싶긴 해요. 근데 이제 금전적인 게 조금 많이 부담이 되고. 장학금 받으라고 하세요. 대학원은 장학금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미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도 미국 시키는 게 낫겠죠? 막내. 엄마가 돈 없다 한다고 이 아이가 안 가지 않아요. 문제는 네. 이 집 자손들이. 네, 맞아요. 우리 애들이, 나는 애들만 잘 되면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거 다 그냥 묻혀질 것 같긴 하거든요. 엄마가 돈이 없다 어쩐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보냅니다. 아, 그럴까요? 이 아이가 간다고 할 거고 간다고 네. 하면 엄마가 엄마 성격이 아우 얘 돈이 없는데 가지 말아라 소리가 그쵸. 안 나와요.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집을 팔든 뭘 하든 다 해서라도 엄마가 이 아이들을 네. 보내는 게 우리 엄마예요. 제가 좀 약간 교육열이 강해요. 그리고 엄마도 약간 집착이 있어요 애들한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애들이 네. 어, 싫어 이러면서도 네. 워낙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애들이 네. 아무 소리를 안 해. 네. 제가 애들한테는 뭐 정말 열심히 뒷받침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보내고 아.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는 장 있잖아요. 장. 예. 대장 뭐 이런 거. 아, 예. 그쪽으로 좀 조심하세요. 아. 지금 현재 병이 있는 건 아니죠? 응. 그쪽 현재는 아닌데 그쪽을 좀 조심하세요. 아. 저 장 쪽으로 이렇게 조금 검게 이렇게 뭐가 보이니까 아. 조금 미리미리 조금 챙기고 건강 조금 조심하세요. 요즘에 소화 안 되는 거하고 상관없이 아, 상관없어. 밑으로 아. 대장이라. 아, 대장이. 아. 그쪽으로 조금 한번 미리미리 챙기세요. 그 자손들은 그렇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 너무 자식 걱정에 못 산다. 네. 엄마가 그런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바뀌거나 변화되지 않은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 내 마음대로 이 아이들이 움직여주진 않습니다. 근데 노심초사 걱정이야. 부모들이 그만 걱정하셔도 돼요. 아니 부모들이 걱정을 한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거든. 우리 엄마는 엄마 자체가 애가 달아. 성격인가 봐요. 근데 엄마가 뭐 이렇게 보고 가서 와, 야 그거 내가 만약 여기 가지 말라 그랬어. 얘 가지 마라. 그 소리도 못 하면서. 혼자 끙끙 앓을 거면서. 뭘 가요, 마요, 뭐하러 물어보나.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걸 물어보고 계시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은. 뭘 다 물어봐. 무료점사에서. 그래요? 요렇게까지만 하고, 끄고 또 봐드릴게요. 아셨죠? 예.